Z-Style. 안녕하십니까. 내일은 홍대 스니커에서 요 사카이 추첨하는 날입니다. 그런데 드레스 코드가 나이키 신발, 모자, 상의, 하의 중 수시가 있는 제품 3개 착용자라고 하네요. 나름 괜찮은 드레스 코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집이 좀 더럽습니다. 맨날 일을 하고 와가지고 여기가 제 옷방이랑 제 신발이랑 잠이 드는 안방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런 곳입니다. 세 가지를 여기도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세 가지의 아이템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해브 어 나이키 데이 발매했었잖아요. 이거야말로 당연히 수우시가 있겠죠? 봅시다. 그렇지, 수우시가 있지. 수우시도 있고 수우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해브 어 나이키 데이랑 같이 샀던 윈드러너에 당연히 나이키 수우시가 있고요. 같이 샀던 모자. 자, 모자. 어? 잠시만. 에어맥스만 있고 수우시. 아, 진짜 없어? 요 안쪽에 있긴 있는데 이거 인정 안 해줄 것 같죠? 해버 나이키 데이 탈락입니다. 하이부터 볼까? 하이. 아, 전부 아디다스야. 전부 아디다스네. 그래, 빅수우시. 빅수우시 팬츠 하나 있고요. 또 빅수우시 또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NBA 슈프림 콜라보한 반바지 있고요. 요즘 날이 좀 더우니 면으로 된 거는 빼겠습니다. 일단 요거 두 개 있고, 빅수우시 나왔으니까 빅수우시 꺼내죠 뭐. 봄에 아트모스에서 발매한 빅수우시 네온 있습니다. 그리고 빅수우시 흰검. 사람들 전부 다 빅수우시만 입고 올 것 같은데. 뭘 또 없나? 이건 조던이고. 요 윈드러너에도 수우시가 있긴 있네요. 나머지는 뭐 없나? 요 안쪽에도 다 거의 아디다스네. 아디다스, 베이프, 나이키 ACG. 팍하잖아 이건. 딱히 뭐 없는데? 모자? 요거 이번에 마스 밴딩이었나? 나이키긴 했는데 수시가, 아이고, 요 꽁지에 있다, 꽁지에. 요거 꺼내놓고, 이거 나담벨 모자입니다. 나담벨 모자도 앞쪽에 수시가 있죠. 뭐 상하이랑 모자는 됐고요. 기왕이면 신발도 한번 맞춰볼까요? 신발은 뭐 일단 조던원 계열 또 있을 거고, 조던원 로우 또 있고, 덩크 SB 요 체리 블라썸이 있고요. 그리고 파파라치 있습니다. 나머지는 뭐 아이다스니까 빼고. 업템포에도 요쪽 깨난 수우시가 있죠? 업템포. 근데 요즘 업템포 신기에는 날이 좀 덥죠? 조던원 로우 아니면은 뭐 신고 가지? 뭐 맥스 계열이야. 당연히 나이키 수우시가 있겠죠? 아무래도 맥스 아니면은 조던원 계열로 신고 나갈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, 코르테즈 있구나, 코르테즈. 뭘 신을까요? 맥스. 뭐 확 땡기는 게 없네. 뭐 세 가지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내일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
가서 왜?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5월 16일 LD와플 사카이 드로우가 있는 날입니다.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여러 오프라인 매장에서 추첨 발매를 했었는데요. 저도 참여를 하려고 화요일에 한남 꼰대에 갔으나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차마 줄 설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나온 김에 장충동 가서 냉면 먹었습니다. 그리고 그냥 돌아왔고요. 어제였죠? 홍대 스니커즈에서 1시간 10분 정도 줄 서가지고 드로우에 참여를 했고요. 아, 청담 사카이에는 못 갔습니다. 새벽부터 너무 치열하더라고요. 그래서 갈 엄두를 못 냈고요. 오늘 예, 공엄 드로우 지금 신청하려고 합니다. 참 이게 뭐라고. 정사이즈 가도 되겠죠? 270으로 응모했습니다. 왜 뭐야, 왜 안 눌러져? 뭔가요? 이런 씨. 야, 이제 공음 드로우 넣는 것도 엄청 힘드네요, 진짜. 너무하다. 초록색. 이것도 정 사이즈 270. 폰으로 해 봐야 되나? 폰으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오호, 폰으로도 접속이 안 되네. 야, 들어오도 안 되면 어떻게? 초록색은 일단 됐습니다. 초록색은 됐고요. 이제 파란색. 새 창으로 해볼까요? 폰으로 됐습니다. 폰으로. 드로우 들어갔네요. 미당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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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당첨. 미당첨. 조동포 이후로 되는 게 없네요. 그럼 이제 당첨일 되길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.